1월 11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07% 하락한 2540.27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81% 상승한 882.53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의 약진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상승 출발에 성공한 국내 증시는 양대 증시, 수급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장 마감을 앞둔 급락세가 특징적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진하지는 않았으나 니케이, 항셍 등 아시아 주요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던 하루였으며 최근 보이지 않는 증시의 주도 업종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지는 하루이기도 하였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한 계열사 지분 블록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2.8조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금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5년은 개장 전 삼성전자를 3천만 주가량 매각했으며 이외에도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의 일부도 블록딜 형태로 매도했다는 보도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한은의 이창용 총재는 6개월 내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은 분명 낮아졌으나 아직까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고 한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사할 수 있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업종으로는 국제유가 관련주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 새벽에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